10, 9, 8, 7, 6, 5. 그냥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잖아요, 원래 술 안 먹으면 저희 다 정상인인 거. 또 운동신경이나 머리나 그렇게 막 빠지는 편은 아니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 해볼만 하겠는데?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무조건 무슨 술을 써도 나서 1등을 해야겠다. 지금 굉장히 재밌는 상태예요. 흙에 관련된 거는 뭐 약간의 노하우가 있는 편이라서 뭐 생각보다 쉽겠구나. 머리가 그쪽보다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만 잘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5, 4, 3, 2, 1. 우리 스무 살 때부터 맨날 먹었던 거 같아요. 주치를 다 마시니까. 그 산후조리에서도 먹었어요. 20세부터 39세까지의 알코올 사용장애, 즉 알코올 중독 유병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네네. 보통 한 40대, 50대 알코올 중독 환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젊은 분들의 알코올 중독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게 이미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걱정스러운 거는 아직은 젊으니까 술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실감을 하는 게 괜히 늦어지는 거죠. 본인들은 상당히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젊으니까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진짜 까먹었네. 아까 어딨어? 찾다, 찾다. 어, 빨리. 저 던졌는데 안에 모래가 가득 찼는데? 괜찮아요. 어, 상관없어. 일단 찾아야 돼. 오. 어이. 찾다, 찾다, 찾다. 어, 찾았다. 아, 좋아. 야, 너 잘 찾는다. 못 찾는다. 예, 쟤는 무조건 잘 찾았어. 아니, 있는 거 맞나? 쟤는 무조건 땅만 판다 했지, 그냥. 땅만 파, 달라고 하더라고, 그냥. 어디까지 파야 하는 기준을 모르겠더라고, 그냥. 계속 그냥 휘젓고 당겼지, 그냥. 땀이 계속 떨어지더라고, 그냥. 계속 파고 돌아다니니까. 삽질은 내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거 뭐. 어, 찾았다. 아, 좋아. 어, 야, 미안. 체력도 다 됐다. 아, 진짜 잘 안 보이는데.